안녕하십니까. 차마다 홍 MC입니다. 아까 지휘리 53 MG 쿠페 찍었잖아. 그런데 패밀리카라 타기에는 약간 시끄러울 수 있고, 타보니까 서스펜션도 뭔가 좀 그렇더라고. 딱딱하더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벤츠 GL 450입니다. 제가 진짜 홍또벤이라는 별명이 생기기까지 사실 S클래스의 영향력이 제일 컸어. 그렇지만 GLE 450도 한 지분율 한 30% 정도는 있습니다. 예. 자, GLE 450 지금 차량가가 1억 3,430만 원입니다. 비싼데? 비싼데. 1억 3,430 비싼데, 진짜 많이 비싼데? 할인이 얼마 된다? 한 1,300에서 조금 비인기 색상이다. 뭐 셀레나이트 그래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 시트 블랙에다가. 이왕이면 화이트에 브라운, 뭐 화이트에 베이지, 블랙에 베이지, 블랙 브라운 원하시는데 지금 무려 할인이 적어도 1,300만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인기 색상은 한 1,500까지 되더라고. 그런데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할인해주냐? 아니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닌데 많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잖아. 알아봐주는 거지. 알아봐드리는 것도 능력 아니야? 능력이지. 자, GLE 450 오랜만에 리뷰합니다. 자, 파워덤 형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훑고 지나가야 돼요. 본넷 파워덤 되어 있잖아. 마크, 벤츠 마크예요. 아까 GLE 53은 벤츠 마크 아니고 AMG 마크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스타 그릴입니다. 세로 그릴 아니고 스타 그릴인데 사실 이걸로 이 그릴로 페이스트립 되면서 세로 그릴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그만큼 이 디자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가까이 오면 무슨 소리 나? 삐삐삐삐. 왜냐? 전방 센서입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죠. 크롬. 크롬은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 여기까지는 GLE 53 AMG 쿠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멀티빔 LED 라이트까지도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 짝 진짜 비싸더라고. 이게 제 고객님이 어딘가에 부딪히셨는데 400 얼마 나오더라고. 한 짝에 라이트 값만요. 공임비 제외하고요. 근데 보증 안 됩니다. 내가 사고 내는 거 어떻게 보증을 해요? 그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쿠페랑 확실히 다른 전고입니다. 진짜 루프랙까지 들어가 있고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휠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차체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 리어 엑스 기능이 있을까? Q8은 있거든. 없을 것 같아. 없습니다. GLE 450에는 리어 엑스 기능이 없다. 그것까지 들어갔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E 53 AMG 쿠페는 미쉐린 타이어였는데 컨티넨탈 타이어네요. 저는 컨티넨탈 더 선호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편안한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자, 몇 인치일까요? 21인치 휠 타이어고 마차 휠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랑 다르게 여기 일반형 박스카니까 확실히 트렁크 공간도 넓겠죠. 포매틱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 후면부가 GLE 아까 53 AMG 쿠페랑, 그러니까 GLE 450 쿠페랑도 약간 달라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배기가 뚫려 있을 것 같지만 다 막혀 있습니다. 요거는 벤츠는 AMG 아니면 찐배기 안 해주더라고요. 자, 트렁크 공간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 그 X5로 가면 이게 사실 자동이거든. 맞아. 반자동이야 거의. 근데 이 벤츠는 수동입니다. 수동. 요것도 좀, 그러니까 뭐 벤츠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BMW가 옵션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낫다. 트렁크 이렇게 많이 채우더라도 아직까지도 빈틈이 많이 보입니다. 저기 안쪽에도 구석에도 빈틈이 보이고. 높다. 되게 높다. 이건 설정하시면 돼요. 네. 자,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 얼마 붙는다? 42만원. 42만원에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이거는 E클래스 똑같고 GLE 똑같고 C클래스 똑같고 GLC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S랑 GLS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31만원, 42만원, 73만원 이렇게 각각 시트 비용이 또 달라집니다. 자, 지금 브라운 시트인데 뭔가 예전처럼 이 전 페이스리프 전에는 어두웠잖아. 그렇지. 지금 엄청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 고객님께서 저번에도 그러셨어. 저번 그 고객님 기억하지? 기억나. 색감 때문에. 사진 보시고 이거 브라운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색감이 바뀌었습니다. 자, 부메스트 오디오 들어가 있고 카본은 아니지만 일반 좀 나무 탄 거. 좋아. 썩은 거? 다크한 거. 숯감. 숯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댓글 내린 거 아니야? 네가 뭔데 1억 3,400만 원 차를 뭐라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쪼크는 쪼크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가오리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핸들은 AMG가 이쁘지.
근데 확실히. 이 GL240도 AMG 라인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근데 왜 가오리 핸들을 넣어줬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뭐 재고가 많겠죠. 블랙 하이그로시입니다. 손 짐은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예요. 내용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사실상 빠진 게 없다라고 봐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천장은 베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아, 근데 이거 근데 색깔이, 근데 이게 베이지가 아니라 그레이라고 봐주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바 그레이. 네바 그레이도 아니고 저기 일반 요즘 아반떼에도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좀 사실 허접해요, 진짜로. X5 나왔다 이 천장은. 자, 벨트는 왜 블랙일까요? 시트는 브라운인데 벨트는 왜 블랙일까요? 그리고 천장은 왜 또 그레이일까요? 이게 그 짬뽕 됐다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1열 됐어, 이 정도면. 자, 2열 한번 볼게요. 소프트 클로징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오우, 2열. 자, 2열에서 GL 53 AMG 쿠페보다 차량가는 낮지만 더 좋은 부분, 리클라이닝, 자동으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요거는 괜찮네요. 아, 색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레이를 쓰려면 밑에까지 그레이를 써야 되는데 지저분해질까봐 블랙으로 쓴 거겠죠? 그렇지. 근데 올 블랙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올 블랙이었는데 혹은 올 그레이였는데 뭔가 여기다 그레이나 블랙 갖다 놓은 그런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자, 단순하게 여기 팔걸이 여시면 컵홀더 두 개가 딱 위치에 있네요. 확실히 쿠페형보다 이 천장 헤드룸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예. 와, 이거 같은 GL이랑 두 대 한 번에 찍을 걸 나눠서 찍으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GL이 53 아니잖아. 헷갈리잖아, 지금 봐봐. 자, GL이 450 포맨틱입니다. 차량가 1억 3,430만원? 할인은 1,300에서 1,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1,400부터 1,500까지 가능하도록 홍또배니 파이팅해서 할인 더 많이 받아내면 되잖아요. 제가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자, 리스 렌트로 GL이 450 원하시는 분들 홍팀장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 촬영하러 가자.